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탑 화요 성공 네, 화요 사업 설명을 맡게 된 샤를로즈 마스터 노성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이제 새해 첫 사업 설명을 맡게 되었는데, 네, 오늘 이제 처음 사업 설명이니까 네, 다들 이제 서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는 정말 특히나 애터미에서 정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이제 수상 소식들도 있었고, 또 이제 APP도 오픈을 했고, 글로벌 매출이 또 한국 매출을 넘어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애터미가 작년 한해 동안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한 해도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네, 정말 올한 해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2022년도인 것 같습니다. 제 소개 먼저 할게요. 네, 저는 현재 이제 20, 30대 애터미 성공자 클럽인 영리더스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부모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애터미 제품은 정말 애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애터미 사업을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네, 많은 분들이 다들 그러셨겠지만 네,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그때는 많이 어리기도 했었고, 사실 제가 성격이 사람들 막 많이 만나고 말 많이 하고 이런 성격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막 애터미 사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 이건 내가 못하는 사업이다,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뭐 그렇게 성공을 네, 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지만, 이게 자신의 가족이 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센터를 옛날에 가끔 놀러 왔었거든요. 막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먹으러 와라 막 이래가지고 놀러 왔었는데, 그때도 막 많은 파트너분들이 있으셨어도 그게 파트너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다들 애터미 사업하면 뭐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사실 편견도 없었지만 관심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알아보고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계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전공이 세 가지예요. 네, 천문학이랑 신문방송학이랑 실용음악 이렇게 세 가지를 전공을 했는데, 이 전공만 봐도 사실 막돈 버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네, 전공인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네, 좋은 기회로 또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도시는 미국에서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새로운 기술들을 정말 빠르게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체를 하고 있어서 수많은 전문직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이미 들었습니다. 거의 4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있었는데,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를 네,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아까 음악 또 전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음악을 전공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 이렇게 올 시대에 예술만큼은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수 없겠지라는 생각도 사실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 이벤트들을 보니 아,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처럼 곡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나 시대의 흐름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술조차 인공지능이 대체할 정도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면서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충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2090년도 사회 계급도를 보시면은 0.001%의 플랫폼 소유주와 또 0.002%의 플랫폼 스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계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 나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인 거죠. 그럼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시기가 훨씬 더 2090년도가 아니라 훨씬 더 빨리 올 거라는 예상이 되시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 그 플랫폼 스타가 되는 것도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신이 신한 라이프를 만나면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Can you feel it? 라이프의 놀라움을 더하다. 신한 라이프. 네, 방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 여기 나왔던 인물, 네, 사람 같으시죠. 네, 아마 모르고 보셨으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방금 보셨던 그 인물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네, 현재 실제로 이 가상의 모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네,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의 인물. 네,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튜브를 하던 뭐 인플루언서가 되던 저희는 아마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해서 만든 이런 가상의 인물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정말 이 가상의 인물들과 경쟁을 해서 네,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네,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부모님이 저한테 그냥 계속 말씀하셨던 애터미가 계속 떠오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애터미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제 애터미는 그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 인터넷 쇼핑몰을 주변에 홍보를 하면은 그 소비를 연결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플랫폼 비즈니스들보다 훨씬 더 진화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센터 강의와 또 본사 강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확한 데이터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세미나나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그 데이터들을 집에 가서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짠가 이러고 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찾아보고 마케팅 플랜 같은 것도 다 한번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애터미 비즈니스가 진짜 남에게도 피해줄 것 없고 나에게도 피해줄 것 없는 그런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또 기존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금 안 좋게 인식이 되었는지 또 그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애터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더 진지하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알아보면서 제가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애터미 비전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자본이라는 건데요. 저처럼 또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는 사람들이 리스크 없이 네,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5천에서 1억까지 벌 수 있는 그런 큰 비즈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인데 제가 해외에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 해외도 여행하면서 돈도 벌고 굉장히 일석이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곳곳마다 애터미 이제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센터인지는 몰랐지만 애터미 간판이 있는 거를 보면서 진짜 부모님이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가고 있다라는데 뭐 진짜 있어보자 정말 한두 개 몇 개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있으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비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품의 경쟁력인데 제가 오랫동안 부모님 덕분에 이제 애터미 제품을 쓰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나 이제 미국에서 두타라는 제품 좀 써볼
갈게요 하면서 애터미 제품 안 쓰고 미국에서 좋다라는 제품들을 썼었어요. 근데 뭐 명품부터 뭐 마트에서 좋다라는 제품들까지 싹 써봤는데 애터미 제품만큼 정말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시 부모님에게 애터미 제품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다시 썼던 경험이 있어서 아 이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아 내가 한번 사업을 시작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상한선이었는데요. 제가 마케팅 플랜을 처음에 굉장히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 플랜을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이 상한선 부분인데 아,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터미 사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상한선 부분은 뒤에 마케팅 플랜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했잖아요. 네, 원래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강의장에 꽉 차 있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몇 분들과 또 대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 거예요. 줌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뉴노멀입니다. 이게 뉴노멀이라는 건 이제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이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직업의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 트렌드 코리아의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머니러시인데요. 기존에 이제 나의 노동소득만으로는 나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뭐 투자, 맹자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다각화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본소득은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또 부동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얻는 금융소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얻는 시스템 소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터미가 바로 이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나 또 파이프라인 우아를 보시면은 네, 이 시스템 소득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애터미를 이렇게 쭉 알아보면서 아 진짜 애터미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시대에 또 나의 정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아 진짜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득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애터미 사업을 좀 더 진지하게 사업을 시작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것들을 보고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의 비전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네,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애터미의 이제 매출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애터미는 2009년 시작을 해서 10년 만에 2019년도에 10년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한 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10년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한 기업은 네이버와 애터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작년이 아니네요. 이제 재작년에 2020년도에는 1조 9천억이라는 네, 글로벌 매출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려 40%나 성장을 해서 매출 1조 9천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2021년도에 해외 매출이 40%나 또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0년 만에 1조를 돌파했는데 2년 만에 2조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애터미 성장이 빠르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해외 매출이 국내를 넘어서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애터미의 글로벌 비즈니스로 네, 거듭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렇게 직거래해주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차이점은 바로 매출의 35%를 직접 돈으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진화된 형태라고 저는 봤고요. 다음으로는 애터미가 소비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어떤 제품을 하나 살려고 했을 때 일단 마트를 가죠. 근데 마트에 가도 너무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제품을 골라야지 좋은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지,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또 가격이 내가 정말 가성비 좋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 정말 머리가 아픈데, 저도 어떤 제품 하나 사려고 해도 어떤 거를 사야 좋을지 인터넷에서 한 1시간, 2시간 최소 알아보고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되는데, 애터미는 소비자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터미가 직접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소싱을 해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안전하고 또 안정하게, 안정성과 안전성까지 애터미가 꼼꼼하게 네, 검증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애터미 제품을 그냥 믿고 사기만 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을 또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애터미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득인 거예요. 근데 그 이득, 이 소비만으로도 이득인 이 소비 생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런 공로를 소비자들에게 다시 35%로 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비가 소비로만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소비가 다시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예전에는 내가 이 소비가 그냥 소비로만 끝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면 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산 거를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시 광고비로 받잖아요, 돈을 다시. 저 너무 부럽다. 하지만 유튜브는 내가 못 하겠는데 보니까 애터미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내가 이제 소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소득으로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네, 너무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실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애터미 제품인데요. 진짜 애터미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고 저렴하고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난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면 손해다, 애터미 제품을 계속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뭐 한 번 사서 끝나는 뭐 저 옥장판이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여야지, 생필품이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진짜 이렇게 빠르게 2조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애터미 제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의 컨셉은 바로 대중명품입니다. 이 대중명품의 뜻은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에 명품 품질의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정책을 이렇게 구술 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같은 가격일 때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품질일 때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들을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유통의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디오텍 코리아에서 제조된 애터미 칫솔인데요. 이 칫솔이 실제로는 네, 원래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이에요. 근데 애터미에서 이제 소싱을 해서 가져오게 된 건데, 이 칫솔을 이제 설명드리면, 이 칫솔대 같은 경우에는 네, 투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병이나 아기 젖병들에 들어가는 그런 친환경, 또 안전한 고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 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미세로모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치아 손상도 적고, 또 여기에는 이 노란색이 순금입니다. 네, 순금이 뿌려져 있어서 향균작용까지 하는 굉장히 고급 칫솔이에요. 그래서 FDA의 메디컬 디바이스로까지 이렇게 인증을 받은 굉장히 고급 칫솔인데 이런 고급 칫솔을 애터미에서는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바로 한 개에 99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터미에서 판매가 되기 전에 뭐 약국에서는 뭐 3,000원에 아니면은 이마트나 이런 데서는 한 2,000원 정도, 그리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1,6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애터미에서는 99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죠. 뭐 그냥 그럼 싼 칫솔이 아니라 정말 고급 칫솔인데 네,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당연히 유통비나 광고비나 각종 임대료나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싹 빠지고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을 낮출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애터미에는 정말 각종 유통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를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애터미의 수많은 현재 1,600만 명의 애터미 이제 전 세계 회원들이 있죠. 그런 바잉 파워를 인해서 이렇게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획기적인 가격과 획기적인 품질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이제 베스트셀러 두 가지 제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터미의 해모임이죠. 애터미 하면 해모임. 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애터미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동정업계에서도 7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는 면역력, 면역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개별 인정형으로 인증받은 애터미 해모임입니다. 벌써 이제 누적 매출액이 2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애터미 해모임은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물질로 개발된 게 애터미 해모임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폭발적으로 정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K세 활성화나 사이토카인 생성 개선,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실제로도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네, 원래 감기를 제가 매달 달고 살았는데 진짜 감기 걸린 지 언제였을 만큼 생각이 안 날 만큼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해모임이 이런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뭐 난 이거 먹고 관절이 좋아졌다, 막 이거 먹으니까 숙취에 좋더라,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무슨 그게 망변통치약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하나 둘씩 과학적으로 뭐 국제학술지나 뭐 이런 특허로 이렇게 인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피로 회복이나 운동 수행 능력 증진, 또 위 손상 보호, 간 손상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실제로 최근에 논문이나 이런 국제 학술지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그런 해모임의 효과들이 네, 나올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해모임 다큐멘터리가 두 번이나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부터 특허 이렇게 과정까지 쭉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 해모임 네, 매일경제와 매일경제TV에서 나온 해모임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은 해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5개 광고나 TV 광고도 애터미 해모임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에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네, 애터미 피부과학의 결정체 에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정말 많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한번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에솔루트 피부과학의 핵심 셀렉티브 코드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야생에서 찾아낸 피부 활력 성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비율로 구성한 복합 컴플렉스 셀렉티브 코드,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앱솔루트만의 독창적인 자율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만의 특허 기술이 IR52 장혈시상 수상에 이어 세종대왕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됐는데요. IR52 장혈시상, NEP 인증, 특허 기술 수상 수상까지 화장품업계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기술성, 차별성, 상품성, 경제성, 확장성 측면에서 모두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특허청 특허기술상 분야의 최고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은 화장품 업계 최초의 일입니다. 삼성, LG,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앱솔루트만의 독자기술, 초격차 안티에이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독보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앱솔루트 스킨 셀렉티브 스킨케어에 대해서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방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나 수상을 할 수 있었는지 짧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화장품에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성분을 썼는지와 또 그 성분이 실제로 피부 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만들었는지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에도 정말 비싸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지 식물성 EGF라던가 도르민이라던가 정말 비싼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 그 기술은 바로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성분들이 필요한 부위에 직접 타겟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주름이 있는 곳에 주름에 좋은 성분이 진짜 찾아가서 쏙 들어가게 아니면 또 미백이 필요한 부분에 미백에 좋은 성분이 찾아서 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이게 말이 되냐 안 믿겨진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놀라운 기술력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나 상을 수상을 한 겁니다. 네, 이 IR52 장영 실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네, 브랜드들이 수상을 했었어요. 화장품 브랜드들이. 그래서 그 이 IR 장려 시상을 수상을 하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저도 옛날에 한번 이 수상을 했던 화장품을 쓴 적이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더 못 썼던 경험이 있는데, 네, 애터미에서는 역시 지금도 저렴한 가격에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NEP 인증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거는 화장품 업계 최초로 받은 인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번에 너무 영예로웠던 수상이 바로 특허청에서 받은 세종대왕상 수상입니다. 매년 특허가 네, 십몇만 개가 등록이 된다라고 해요. 그 십몇만 개 중에 1등을 한 겁니다. 애터미 이 셀렉티브 스킨케어 기술이 1등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상이 가장 높은 그 상인데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네, 받은 거예요. 그만큼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얼마나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화장품 업계로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기술만 좋으면 좋죠. 기술만 좋아도 좋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 화장품을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칸타월드 패널이라는 굉장히 이제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기초 화장품 브랜드 랭킹에서 애터미가 5위를 차지를 했죠. 네,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들이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화장품들을 제치고 5위를 차지를 했고요. 또 이제 작년 식약처에서 발표한 상위 10개 책임 판매 업체 생산 실적을 보시면은 애터미가 역시 굉장히 쟁쟁한 브랜드들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에 뭐 유명하죠. LG, 아모레, 애경산업, 네,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애경산업과 굉장히 근소한 격차로 쫓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정말 두 배 이상 성장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애터미.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제품들이 정말 해외에서 많은 그런 해외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걸 제치고 애터미가 4위를 차지를 했다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애터미 진짜 화장품에 만족을 하시는지 아실 수가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가장 저는 애터미 제품을 소비자분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반품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터미는 구매한 후에 품질에 불만족한 경우 3개월 안에 이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서도 가장 낮은 0.24%라는 반품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0.3%도 안 되는 그런 반품률입니다. 뭐 다른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 반품률 같은 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홈쇼핑이나 이런 데 거의 20-3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종업계에서도 최저인 네, 0.24%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애터미 제품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터미는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만족을 해서 난 많은 그런 이익들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35% 캐시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으로도 제품의 용량을 늘려주면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애터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해모임인데요. 출시 당시에는 애터미 해모임이 30포로 시작을 했습니다. 20mm에 30포
40%였는데 현재 뭐 48%, 54% 해서 현재 60%까지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두 배로 늘려주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네 그대로. 그래서 이 더 사실 많이 원래 팔리면은 가격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용량을 줄이거나 하는데 애터미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베스트셀러 해모임을 용량을 두 배나 늘려주었고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용량을 다 늘려주었습니다. 네, 역시 뭐 치약 같은 생필품도 용량을 늘려주었고요. 애터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터미의 경영 목표가 고객의 뭐 만족 이런 걸 넘어서 고객의 성공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단계 이제 판매 업체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최초로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이 CCM 인증은 국내 이제 수많은 기업 중에 180여 개 기업만 받을 정도로 굉장히 받기 힘든 그런 인증 마크인데요.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CCM. 재인증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애터미 이제 에서 CCM을 다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이나 품질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뭐 다른 데서는 이제 그런 납품 업체나 협력 업체들을 좀 이렇게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갑질을 한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홈쇼핑 업체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수료도 보시면 거의 30% 뭐 20% 육박하게 떼어가잖아요. 그럼 그건 다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애터미는 이 그 협력사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네,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수많은 이제 애터미 협력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게 이런 공장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놀랐다고 생각한 게 납품 후에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노하우도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운영 자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이 협력사들이 품질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이제 협력사들은 애터미를 만나면서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또 뭐 코스닥에도 상장을 하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게 되면서 애터미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애터미 제품 그러면 한번 이제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네, 한 가지만 이제 자연 유래 엽산인데요. 애터미 이제 엽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분들이 드시는 그런 영양제인데 그래서 사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자연 유래 엽산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 가지 인기 자연 유래 엽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개수는 다 60정으로 똑같고 일정 용량이 맨 아랫게 조금 다르니까 이거 두 배를 해보면 가격이 두 배로 뛰겠죠? 그럼 5만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애터미 자연 유래 엽산이랑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애터미가 거의 3분의 1 이상 저렴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거기다 좀 더 나아가 보면 특진 성분들 보시면 애터미 성분은 유기농 레몬 추출 또 유기농 부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 마크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증 마크는 좀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인증 마크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까다롭고 진짜 안전하게 만들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인증 마크여서 특히나 저는 엽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증 마크가. 근데 애터미 자연유래 엽산을 보시면 네 가지나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훨씬 저렴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걸 보시면 정말 애터미가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제품 가격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소싱을 해오는지 네,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애터미가 정말 제품도 잘 만들고 좋은 회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애터미가 한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가 이제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을 포함을 해서 23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글로벌 회원이 1,6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네, 이제 브라질이나 뭐 몽골 이런 쪽에 더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글로벌 통합 매출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 네, 해외 매출이 43%나 네,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매출을 이제 해외 매출이 넘어서면서 이제 사실상 글로벌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네, 해외에서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애터미는 이제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는 아마 네, 훌쩍 뛰어넘어서 10억 불 수출의 탑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이제 실제로도 작년에도 많은 지사들이 오픈했고 올해죠. 네, 올해도 많은 지사들이 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애터미는 글로벌 통합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사는 오픈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로서 등록할 수 있는 글로벌 통합 회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IT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국가들까지 추가가 되면서 거의 전 세계에서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애터미의 그런 놀라운 경영 능력 등을 이제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도 인정을 받아서 포춘지나 포브스지에 이렇게 세 번이나 회장님이 표지를 장식을 하시면서 애터미가 소개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애터미 DNA라고 해서 네, 출간이 되면서 경제 경영 분야에서도 1위를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다 좋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플랜, 네, 수당, 내가 어떻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나에게도 남에게도 피해줄 것 없는지 알아보셔야겠죠.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신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건 오늘 한번 그냥 쭉 들어보시고 전반적인 내용만 한번 들어보시고 자세한 거는 네, 소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마케팅 플랜을 그냥 쭉 읽어봤어요. 그게 가장 사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쇼핑몰처럼 무료로 회원 가입만 하면은 바로 사업의 권한이 분야가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 왜 이게 이렇게 강조할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가입비나 유지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너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건을 사야 된다. 그리고 사업이 권한 유지가 되려면 매달 얼마씩 사야 된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거를 싹 없애고 바로 무료 회원 가입만 하면은 애터미 내가 제품을 사용하기만 하면 바로 사업이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네, 두 줄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좌측, 우측에 두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로 네,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 서버인데요. 글로벌 원 서버라는 거는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가 내 하위, 좌측, 우측에 소비자든 파트너든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저는 처음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글로벌 시대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은 한국, 뭐 중국은 중국, 미국은 미국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애터미는 애터미에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가 내 하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의 무한 누적인데 무한 단계라는 뜻은 이제 내 아래로 이제 수많은 이제 가입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곳은 뭐 10단계까지만 된다, 아니 몇 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곳이 있는데 애터미는 뭐 100만 단계, 1000만 단계, 무한 단계, 저 억만 단계 막 이렇게 가도 그 모든 포인트를 내 하위 매출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300만 단계 아래 미국 회원이 해머임을 샀을 때 그 15만 3천 포인트가 그 사람한테 몸으로도 쌓이지만 그 위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하위 매출로 인정을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무한 누적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이제 아이디에 쌓여 있는 포인트가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뭐 다음 달에 또 다시 쌓아야지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만 되어 있으면 네. 무한으로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좌측 우측 이제 소비 그 소실적에서 30만 포인트 이상이었을 때 첫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30만 포인트가 뭐 한 달 뒤면 없어지거나 1년 뒤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맞을 때까지 평생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30만 포인트가 맞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무한 누적되어 있다라는 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당의 종류는 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좌측 우측 포인트를 기준으로 받는 수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포인트로 받는 후원 수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급 수당으로 나랑 같이 하는 그 사업자들이
네,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 직급 수당이 있습니다. 직급을 달성했을 때 받는 직급 수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처음 내가 직급을 달성했을 때 드리는 승급 프로모션. 네, 바로 선물 또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교육수당인데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인데 저희는 앞에 이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후원수당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좌측 우측 포인트가 써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좌측 우측에서 이상 올라왔을 때 1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 네, 6만 플러스 마이너스 6만 5천 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매일매일 70만 포인트가 올라오는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3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 당연히 15점에서 30점 올라갔으니까 두 배인 1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3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50만, 240만, 600만, 2천만, 5천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마지막 5천만 포인트가 바로 네, 소득의 상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5천만 포인트가 되셨을 때는 그 이상 뭐 억만 포인트, 천만, 천억만 포인트가 되어도 5천만 포인트랑 5천만 포인트로 맞은 걸로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안 가져가시는 포인트는 이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또 소비자분들에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소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 포인트가 되셨을 때는 후원수당으로만 최대 월 3,400만 원 정도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는 166배라는 점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점수를 보시면 15점에서 300점으로 20배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네,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시작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비율의 그런 수당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저는 이게 진짜 꽂힌 것 같아요. 네, 하우 상방. 다음으로 이제는 애터미 직급 수당입니다. 네, 애터미 직급 수당은 회사 매출 포인트의 20%를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직급 수당은 이 판매사만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판매사를 설명드리면 판매사는 이제 좌측 우측에 1일에서 15일 혹은 16일에서 말일 동안 누적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이 되셨을 때 판매사라는 직급을 유지 또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매사를 유지하게 되시면 평균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네, 첫 번째 이 직급만 유지하셔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다음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이 세일즈 마스터가 아까 판매사예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싶다면 나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달성하게 되시면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십니다. 똑같이 그 다음 단계인 샤론로즈 마스터도 나 같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측에 두 명, 또 우측에 두 명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은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십니다. 그 뒤에 직급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나의 직급을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 직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래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성공시켜야지만 나도 애텀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재심합력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밖에서는 경쟁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는 내가 같이 성공을 시켜야지만 같이 성공을 해야지만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고 네, 좋았던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직급으로 되시면 역시 팀장은 유지를 하시게 되면 월 400에서 1000만 원 그 다음 이제 국장 샤론즈 마스터를 유지하게 되면 월 1500에서 2500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본부장을 또 유지하게 되시면 월 2000에서 4000만 원 총장, 네, 총부부장 로얄 마스터를 유지하게 되시면 월 5000만 원 이상 또 이제 크라운 마스터 단장을 유지하게 되시면 월 7000만 원 이상 이제 또 사장단을 유지하게 되시면 월 1억 이상 평균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승급 프로모션은 이제 처음 내가 직급을 달성했을 때 드리는 보너스인데요. 보시면 세일즈 마스터는 애터미 인기
3종 제품을 드리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현금 100만 원에 또 인기 제품 3가지를 또 드리고, 샤를루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는 다낭으로 보내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아마 돈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타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에 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고요. 여기는 괌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제 로얄 마스터부터는 정말 이제 귀족의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얄 마스터부터는 현금 5천만 원에 후원 활동비, 네, 법카, 법인카드, 네, 월 200만 원 사용 권한을 드리고요. 또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를 제공해드리고, 해외여행 10박 11일 가족 여행권, 네, 크루즈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3억 원에 네, 후원 활동비, 법인카드, 500만 원 사용 권한이 부여되고요. 대형 승용차를 또 드립니다. 네, 대형 승용차를 지급해드리고 역시 또 크루즈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시면 여기 보이시듯이 10억을 지게차로 떠드립니다. 네, 지게차로 떠드리고 10억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원 활동비 월 1000만 원, 그리고 대형 승용차 지급되고요. 50평 오피스텔 네, 제공되고, 개인 비서, 운전기사 월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역시 크루즈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봐서 네, 캡처를 해서 갖고 왔는데, 국내 이제 기업 임원 연봉, 평균 임원 연봉이 네, 등기이사면 연 8억 7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네, 애터미에서 한 10억 정도? 네, 10억 이상도 벌어 가실 수 있는데, 근데 이 국내 이제 임원, 기업 임원이 되시면은 이거는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1년씩 이렇게 갱신이 되는 계약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임원 뭐 특전으로 차량이나 보험료나 뭐 기사 비서 이렇게 다 제공된다고 해요. 다 보시면 임페리얼에 그런 저희 임페리얼에 있는 그런 프로모션에서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 임원 국내 이제 기업 임원은 계약직에다 상속이 되지 않는데, 애터미 임페리어는 평생, 네, 평생 상속도 되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차라리 기업 임원 되는 것보다 이제 애터미 임원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면 애터미에서 연봉 1억 이상 버시는 분들인데, 신규 리더스 클럽 입성자가 123코드가 나왔습니다. 네, 국내와 또 해외를 다 포함해서 네, 123코드나 나왔고요. 또 이제 뭐 로열 리더스 클럽은 연봉 2억 이상, 또 크라운 리더스 클럽은 연봉 4억 이상인데 네, 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 돈 벌어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애터미 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돈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터미의 이 마케팅 플랜에 정말 꽃이 이 소득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몇백억씩 벌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애터미는 이 월 1억에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최근에 올라갔죠. 1억까지 벌어가실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시작해도, 지금 시작해도, 뭐 3년 뒤에 시작해도, 10년 뒤에 시작해도 나는 똑같이 거기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애터미 늦었다라고 하시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애터미 늦은 때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분들이 빠르게 소득이 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굉장히 안전하게 탄탄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 상한선이 정말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터미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미래 비전은 사실 많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애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자몰이 있습니다. 이 아자몰은 쉽게 생각하시면 뭐 쿠팡이나 아마존처럼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에 없는 그런 서비스 상품이나 뭐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를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포인트가 네, 포인트가 있고요. 이 아자몰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도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아자몰을 활용하면 네, 하위에서 아자몰을 활용하게 되면 포인트가 다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아자몰 같은 경우에는 아자몰도 정말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애터미에서 이렇게 골라서 올리고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야채나 채소를 사봤는데 진짜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정말 오래 가요, 그게. 썩지 않고 오래 가는데 다른 데서 사보면 한 이틀? 3일 만에 다 시들어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자몰도 정말 좋은 제품을 올려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보문고라던가 아니면은 꽃배달 서비스라던가 이런 서비스 상품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을 위한 특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자픽에서 올라왔던 제품입니다. 그 안마 의자인데 인터넷 최저가를 보시면은 485만 원짜리 제품이에요. 근데 그 아자픽에서는 159만 9천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판매를 했죠. 그래서 아자몰을 잘 활용하시면 이런 특가 제품들도 득템하실 수 있고 또 포인트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는 그런 일석 몇 조일까요? 한 3조? 4조?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아자몰을 활용을 하면은 애터미 없는 제품도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모든 소비를 애터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GSGS 전략입니다.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라는 전략인데요.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각 국가의 좋은 제품들을 애터미가 소싱을 해와서 또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각 국가에 다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뭐 대만 파스라던가 호주의 이제 마누카꿀, 뭐 멕시코 아보카도 오일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원이 되면은 각 나라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애터미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네 좋은 제품들을 써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 엣지몰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해서 애터미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만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해외에만 있는 제품들을 한국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직구 서비스도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외 배송 서비스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장 기대를 갖고 오픈했던 애터미 PP APP 서비스입니다. 이 APP 서비스는 애터미 회원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뭐 제품들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아자몰 제품까지 이 나의 애터미 PP에 올리면 나만의 쇼핑몰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배송도 해야 되지 커스터머 서비스도 해야 되지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애터미에서는 이 APP라는 쇼핑몰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애터미에서 해주고 나의 쇼핑몰만 홍보를 하면 나의 인터넷 쇼핑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나의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저의 애터미 PP인데요. 이제 대문에 저의 이제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서 저를 소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나의 소개한 글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뜨면서 이 제품을 바로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애터미 PP에 들어오신 분께서. 네, 이런 식으로 또 나의 링크를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지금 애터미 PP 링크를 저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들이 나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APP로 들어와서 구매를 해가시면 네. 저의 뭐 좌측이나 우측이나 포인트가 쌓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애터미는 또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일 것으로 올해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XR이라고 해가지고 VR이나 AR 그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활용을 해서 애터미 제품들을 소개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애터미 패션 APC라고 해서 내가 뭐 입고 싶은 대로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나의 체형에 맞게도 만들어주고 뭐 단추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카라 모양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AP 서비스가 지금 개발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터미는 나눔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컴패션에 최대 네,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0,000를 기부를 하면서 애터미 회원들도 함께 이런 나눔의 문화를 동참을 하면서 이 나눔의 문화를 애터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또 환경, ESG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애터미의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라는 거 아셨나요? 네, 애터미 뮤지션. 작년에 이제 뽑으면서 애터미가 하나의 지금은 이제 문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아까 계셨는데 네, 뮤지션에 뽑히신 분이 아까 계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는 돈을 벌어가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애터미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애터미 2022년도는 정말 너무 더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제품은 지금 400여 가지가 있지만 10만 가지라고 그때 얘기했지만 한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정도 더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도 지금 23개국인데 100개국도 저 이제 모자란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출도 10년 만에 1조가 되었는데 지금 2년 만에 2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0조가 되는 게 정말 멀지 않은 시간에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면서 애터미는 올해 정말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 지금 하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애터미 사업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애터미는 저도 사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어요. 네, 몰랐지만 내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못하고 얘기를 못하더라도 애터미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나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소비자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또 이런 센터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말을 하지 못해도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애터미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이벤트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ABR 코스라고 해서 소비자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애터미를 정말 잘 알아보실 수 있게 네, 정말 잘 짜여진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애터미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애터미 사업이 기존의 다른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때문에 조금 편견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저는 최근에는 정말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애터미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유튜브 하면은 유튜버 인기 유튜버 하면은 와 너무 부럽다 나도 유튜버 되고 싶다 막 이러시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버다 이런 인플루언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실 시선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관심을 정말 너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던가 또 옛날에는 게임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안 좋게 봤던 시선들이 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프로게이머라고 해가지고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유튜버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애터미가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애터미가 이런 외면 받았던 산업처럼 애터미가 네, 메이저로 부상하는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애터미는 이런 고령화 시대에 경제적, 시간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애터미에서 나의 은퇴를 준비하는데 돈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젊은 층 MZ 세대에게는 무자본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을 할 수 있고 글로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실버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잖아요. 실버 세대까지 타겟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의 애터미는 이제 은퇴를 준비할 수 있고 100세 시대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게 애터미리 제품을 사용하면 생활비를 정말 절약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싸다고? 내가 다른 데 사면 이만큼 주고 사야 되는데 애터미에서 이만큼만 주고 사면 된다라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수입까지 얻을 수 있고 애터미에 있는 그런 각종 건강식품들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22년도 이제 12달이 남았잖아요. 올해는 정말 다른
내가 기존에 작년과 다른 뭔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애터미를 이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애터미를 조금 더 잘 알아보셔서 나의 새로운 그런 전환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진지하게 알아보시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올해는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